특정하게 어떤 손님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부류가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예, 부류가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좀 느끼는 거는 요즘에 이유 없는 이제 귀신병, 신병 이런 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할머니를 모실 때만 해도 정말로 꼭 이거를 안 하면 안 됐어서 이 길을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후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신을 잘못 받은 경우도 있고 괜히 받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지를 또 모셨다 치우는 게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게 신과 접신하는 거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을 하지 않고 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뭐 그냥 책임을 안 져도 잠깐 해보지 이런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속인 분들도 쉽게 쉽게 이렇게 그런 행위를 무속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종교도 크리스찬이면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원불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예전같이 꼼꼼하게 챙기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화장 문화가 들어와서 그죠? 우리나라는 원래는 매장 문화였는데 이 화장 문화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도 없어지고 묘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상님들이 많이 예를 들면 조상의 벌전이라든지 또는 벌전이 아니라 조상의 탈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조금 그런 사례자들이 많죠, 사실은. 일상생활이 안 되고. 근데 딱 막상 사주를 보면 제자가 될 사주는 아니에요. 그냥 조상에 매여 있고 감겨 있고. 그렇게 원 많고 한 많은 조상. 그런 손님들이 좀 많죠, 요즘에는. 이게 조상바람, 신바람 다 같은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말만 들려, 단어만 들려 다 똑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이 집안마다 내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때 많이 공들이고 신다끄던 그런 집안 같은 경우에는 그 공줄이 이렇게 이어가야지, 한마디로 우리가, 엄마 아빠가 하던 이렇게 사업이나 장사를 이렇게 계승하듯이, 그런 줄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줄력을 이어가줘야 되는 집은 이거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탈이 생겨요. 종교가 갑자기 기독교를 바꾼다던가. 그러면은 그 당대에선 몰라요. 근데 그 아랫대로 내려가면은 그런 게다 끊어짐으로 인해서 조상님들이 등을 돌아안고 자손을 도와주지 않고, 조상의 우벌이라고 하지 그런 게.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한 가지가 산탈이 나거나 묘탈이 나면 그러기도 하고요. 묘나 이런 걸 잘못 쓰거나 조상님이 앉아 계신 그 묘자리가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의 사는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뭐 예를 들면은 잔목이라던가, 이 나무의 뿌리가 유골에 들어갔다던가. 그분들은 거기에 내 육신이 다 그대로 누워있는 거잖아요. 내 몸에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자손한테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좋은 곳에 모셔야 산 자식도 편안하게 살수 있다 그래서 꼭옛 어르신들 보면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렇게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시면 꼭 이렇게 보시고 되게 좋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모시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바람이 많이 분다라는 뜻이고, 또 신바람은 뭐냐? 그럼 옛날에 보면은, 신바람은 보통 어떤 경우냐면, 저희 같이 무속인이 있었던 집안이거나, 아니면은 스님이 계셨던 집안이거나, 종교인이 있었던 집안이거나, 또는, 종교인으로 직접 활동하진 않아도, 맨날 이렇게 조항에다가 이렇게 부엌이나 부두칸에다가 이렇게 물 떠놓고서 막 빌던 할머니가 계시고, 달빛 아래 빌던 할머니가 계시고, 근데 그런 할머니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자손, 자기 때는 잘 됐겠죠. 근데 그 뒤에는 이게 끊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만 돌을 닦고 내려와서 신으로 강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구 하나 집안에 총대를 메고, 이 제작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총대 메는 사람 없는 거예요. 너도 싫고, 너도 싫고, 다 싫대요. 위에서는 누가 하나 총대를 메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손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너 아니면 너, 너 아니면 너, 너 아니면 너. 이런 식으로 막 건드려요. 싹다 뒤집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럴 때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가는 게 원래는 방법이긴 하나, 인간은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버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인다리를 놔요, 인다리를. 신령님이 자손을 앞세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엄마가 신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남편 죽어, 아들 죽어, 딸 죽어, 친정엄마 죽어 이런 식으로. 왜? 한마디로 그 당사자는 남겨두고 그 사이드 사람들을 본인이 가장 아낀 사람을 치게 돼 있어요. 치면서 계속 자기 신령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이거 봐, 네가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무릎을 꿇리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까 얘기한 조상 가물, 신 가물, 신바람, 조상바람 뭐 이런 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게.